자,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빨리빨리 해요. 예. 이렇게 쭉. 이게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아파요. 예. 이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해서 여기 네. 안에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앉지는 못해요. 네, 안 좋아요 이거 확실히. 제대로 못 굽히시네요 보니까. 네, 앉지는 못해요. 네. 네. 아, 가만히 서 있는 건 되는데 이렇게 꼽힌다거나 네. 뒤로 하는 것도 힘들고 그죠? 네.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하면 막 여기 등 쪽에서 아프시고 이렇게 아파요. 네. 이렇게요? 특히 뒤로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하는 거 봐도 이제 분명히 이제 많이 좁아져 있을 거예요 척추는. 네. 허리지만 허리에 여러 병이 동시에 겹쳤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통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의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하나 다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병원 가서 치료해 본 적 있으세요? 안 가셨어요. 안 가서. 어머님 뭐 잘 기다리셨어요. 에이. 제가 잘 치료해 드릴게요. 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아유. 꽃길 걸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자자자자자. 수술 잘 받으시고 네. 앞으로 쭉 꽃길만 걷기를. 예. 길을 불어 넣어주세요. 자, 우리는 웃음꽃, 건강꽃, 꽃길만 걸어요. 자가자가자. 짠짠짠짠짠. 열혈 장사꾼의 농사꾼까지.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온 고단한 세월, 이제는 휴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문난 원앙 부부를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누가 사랑꾼 아니랄까 봐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남편입니다. 이렇게 피면 아파. 그럼 다리를 꼭 이렇게. 내가 안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아, 왜요? 아니, 마음을 못 놔서. 내가 꼭 지켜야 돼요. 그치, 반도이지. 시욕실을 괴롭히는 지독한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힘들게 잘 오셨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엑스레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을 옆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허리 모형인데 이거 봐보세요. 이게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보이죠? 곡선이 있잖아요. 이 곡선이 사라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머님, 이 곡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곡선이 일단 살아있는 거 되게 좋은 거고요. 그 어머님이 많이 이제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많이 또 죽어나가기도 하는데 아직은 근육이 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허리 안에 이제 MRI를 들여다보면 근데 여기서 약간 까먹거먼 있죠. 까먹거먼. 여긴 더 까맣죠. 이 둘은 아주 많이 망가진 디스크. 얘네 둘이 지금 제일 문제로 보여요. 얘가 신경이에요. 이 신경을 누르고 자극하겠죠. 그 신경이 지배하는 게 요 뒤니까 그 뒤를 지배하는 그 신경이 지금 자극받고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치료를 해드릴 거니까 그냥 마음 푹 놓고 쉬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좋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시술을 담당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여기 3번, 4번 여기 볼록 나왔죠. 예. 4번, 5번 볼록 나왔죠. 예. 이게 물길이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예. 협착증 그래요. 예. 협착증인데 어떻게 치료해요? 그러면 싱크대 그 설거지 하다가 이제 막히잖아. 그럼 이제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거야. 물이 있고. 그러면 협착증이 물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 뚜루뽕 사갖고 뿌려보겠지. 그게 이제 약 먹고 주사 맞는 거예요. 이거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다행히 척추 쪽 근육이 많이 소실되지 않아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잘 받고 오세요, 희옥 씨. 이야기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지리톤 말씀하세요. 희옥 씨가 받는 신경 차단술은 주사를 통해 신경이 눌린 부위에 약물을 주입, 통증을 개선해주는 치료인데요. 시술 시간은 짧고 반면 일상생활 복귀는 바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약간 지릿할 겁니다. 다리 뻐근하죠? 허리 뻐근하게 내려가. 네, 잘 들어가요.
소리 한 대만 더 맞을 거예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엉치가 허리가 뻐근할 거예요, 위에까지.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약이 들어가면 환자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랑 약 들어가는 조영제 들어가는 거랑 맞으면 정확하게 들어간 겁니다. 세 군데에 정확히 약물이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네, 어머님 준비 다 되셨네요. 네. 네, 뒤쪽 근육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네.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꼭 침처럼 생겼지만 이런 특수 기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신경 차단술과 병행되는 이번 치료는 바늘만으로 근육을 자극해 통증을 해소하고 근육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법입니다. 좀 찌익하고 네. 뻗는 느낌 있어요? 엉덩, 엉쩡.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저기로 막 내려가죠. 그렇죠, 내려가죠, 맞아요. 네. 좋아요. 그게 치료될 때 느낌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면 충분해요. 요거만 해도 벌써 되게 편해졌을 거예요. 주사 치료를 했고요. 플러스 요 IMS라는 치료를 통해서 근육에서부터 나오는 통증을 또 한 번 없애준 이중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한 거죠, 병을.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완전히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코어는 저희가 걸을 때도 힘을 줘야 되고 뭔가 계단 올라갈 때도 힘을 줘야 되고 코어가 유지된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허리에 부담을 덜 준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소리 내면서 조금만 뱉어 보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배 들어가면서 옆구리가 나와요. 들어가죠? 여기로 손 한번 넣어볼까요? 너무 위쪽으로. 그렇죠. 올라오시고 좋아요. 그렇죠. 하나, 둘, 내려오시고. 허리 통증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근력 강화 운동은 필수입니다.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더 건강해질 시옥 씨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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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어? 아 이봐, 아니, 어깨 체조 어느 정도 오고. 이게 누구예요? 에? 아이고, 아 너무 좋아. 어, 왜 갑자기 몸이 이렇게 됐어요? 에? 아우, 저기 해가지고. 이거 안 되셨잖아요. 안 됐죠. 이게 안 되죠? 네, 이게 요, 안 되시고 요, 왼쪽으로 해보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잘 되시네. 네. 오른쪽으로는 이게 안 가네요. 네. 안 됐지. 이쪽하고 똑같아, 이제. 왼쪽하고. 왼쪽하고 똑같이 내려. 네. 마을도 기분 좋아, 아니야. 기분 좋아. 눈물 날렸어. 울려고 하네. 울지 마. 눈물 날렸어. 눈물 날렸어. 그러네, 우리 싫어. 괜찮아, 이제 다 고쳤는데. 오르락 내릴 때 되게 아프셨던 게 어떤지 한번 놓으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래요? 하면 허리를. 아이고, 힘드셔갖고 이러시는구나. 네, 네. 아이고, 힘들, 오케이, 올라가시고요. 여기서도 앉았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프셨어요? 네. 아, 발 디딜 때마다 아프시구나. 네, 네. 아, 그때마다 아프시구나. 네. 알겠어요. 오, 어, 되게 좋네. 오, 어머니 괜찮네요. 야, 이건 기가 막히네. 그럼 뭐 만점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허리와 엉덩이 쪽 통증으로 걷기도 똑바로 서기도 힘들었던 어제. 시술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시옥 씨입니다. 우와, 정말 놀랍습니다.